Korean dog. (웃음) 네, 지금 저희 실장님이 동글이 데리고 가시기 전에 설명 잠깐 해드리고 있고요. 아이디는 백설공주시고 서초구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체력은 저지 체력 눈 밑은 다크서클 서서히 쌓인다 쌓인다 비로야 내 비로야 보지마 초리엔 또. 아, 립스틱 먹으면 안 돼. 자, 오빠는 현재 구연동화 중. 마, 네 조뽕이가. 마, 무시 맞나? 구연동화 중. 조폭과 강아지. 좀 이따 유튜브로 구연동화를 오빠가 올릴 거야. 역을 맡은 우리 인형이, 자 토끼 역을 맡은 우리 인형이, 그리고 우리 사자 역을 맡은 우리 미애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사자. 그리고 호랑이 역을 맡은 우리 가필드 고양이에요. 가필드 고양이. 안녕. 오늘은 동심파괴 구연동화야. 구연동화 제목은 토끼와 호랑이. 자, 애기 토끼 역을 맡은 우리 인형이야. 인형이 이쁘지? 지금부터 구연동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산속의 토끼 인형이가 산길을 걷고 있었어요. 산길을 아장 걷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저쪽 산숲에서 확 튀어나온 거야. 아우! 마! 니 잡아먹어버리란다. 그래서 이 놀란 토끼, 우리 놀란 토끼는 한 마리 살려도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살려도. 그랬더니 너를 살려줄 순 없지. 내가 굶은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응? 그러니까 우리 토끼가 너무 무서운 거야. 너무 무서워서 한 마리 살려도 내 친구 중에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애가 있어. 네가 동물의 왕이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는 말이, 그래 나보다 더 센 애는 없지. 난 동물의 왕이거든. 그때 우리 토끼가 잔머리를 쓰는 거야. 네가 무슨 동물의 왕이냐?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사자라는 애가 있는데, 사자가 동물의 왕이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거짓말하지 마. 나보다 더 센 동물은 없어. 와. 거짓말이 아니거든. 그럼 어디 한번 나를 따라와 볼래? 내가 너보다 더 무섭고 너보다 더 강한, 너보다 동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를 소개시켜줄게. 마, 됐다. 네 잡아먹을랜다. 그냥 이 자식아, 네가 동물의 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번 날 따라와 보라고. 알았지? 자, 그러면은 동물의 왕인데, 동물의 왕. 자, 호랑아, 너는 동물의 왕이 아니잖아. 너보다 더 세고 너보다 강하고 동물의 왕 사자를 한번 너한테 보여줄게. 마, 그 마 어딨노? 그 새끼 맞다. 다이다이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토끼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디를 가냐면 사자 굴로 간답니다. 사자 굴로. 자, 호랑이랑 토끼랑, 토끼는 이제 사자 굴로 같이 가는 겁니다. 야,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야 그 사자라는 놈이 있는 거야? 네, 우리 토끼가 이쁘게, 마, 따라와라, 따라오면 볼 수 있다. 그래서 토끼는 머리를 쓰면서 호랑이를 사자 굴로 끌고 간 거야. 자, 천천히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사자는 지금 굴 속에서 자고 있겠지. 호랑이를 데리고 사자 굴로 데리고 가고 있는 거야. 자, 다 도착했다. 이 앞에 사자 굴이니까 니 잠깐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사자 친구한테, 내 친구가 사자니까 사자 친구한테 네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자, 사자 출연. 사자. 사자. 자, 사자 역을 맡은 우리 미애입니다. 사자야! 사자 좀 얌전해, 씨. 사자 가만히 있어, 씨. 호랑이 좀. 이제 토끼가 사자한테 호랑이를 이르는 거야. 마, 친구야! 어떤 개잡 시끄러기가, 지가 짱이라고 우긴다, 아이가. 네가 나가서 살짝 호랑이를 패주면 안 되겠니? 그때 사자도 되게 놀랐거든. 자기가 동물의 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우리 사자 미애는. 그래서 얘가, 그놈아 호랑이 어딨노? 내 잡아 퍼 죽이겠다. 자,
우리의 사자가 호랑이를 교육을 시켜주러 호랑이 굴 바깥으로 나갔는데 호랑이의 그 문신한 모습을 본 거야. 호랑이가 등판에 문신을 용문신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자가 호랑이를 패주러 나갔다가 다시 도망가는 거야. 아이고야, 걸음아 나살려. 그때 우리 토끼가 마 친구야, 니 왜 도망가노? 미쳤나? 그때 우리 위에 사자가 하는 말이, 위에 사자잖아. 마 글마 문신 맞나? 글마 조폭이가. 호랑이를 보더니 사자가 냅다 도망가는 거야. 사자가 왜 호랑이를 보고 도망을 갈까? 어? 그래서 토끼가 어이가 없는 거야. 마! 사자야! 니 왜 도망가노? 어? 한번 붙어라! 근데 사자가 하는 말이, 니 걔 문신 맞나? 어? 그 걔 조폭이가! 난 조폭 싫어한다! 그래서 사자는 도망을 가는 거고, 우리 토끼는 굴에 잡혀서 호랑이한테 잡혀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자는 지살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얘들아, 구연동화 끝. 자, 동심 파괴. 그래서 토끼 역을 맡은 우리 인형이는 사자한테 잡혀 먹었답니다. 자, 사자가 동물의 왕인데 호랑이가 문신을 새겼던 거야. 온몸에 문신이니까 사자가 싸우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야. 마! 니 걔 문신 맞나? 걔 조폭이가! 금마 조폭이가! 그래서 우리 토끼는 호랑이한테 어쩔 수 없이 먹혔고 사자는 도망을 갔단 얘기야. 자, 오늘의 구연 동화는 끝. 처리엔 뚝!